1월 8일 법률 방송 러트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05번째 공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CJ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박전 대통령이 퇴진 압박과 관련해 조원동 당시 경제수석과 손경식 CJ 회장 등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조전 수석은 박전 대통령으로부터 CJ는 왜 그렇게 처리했냐는 질책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석대성 기자가 공판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강요미수 재판에선 손경식 CJ 회장과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7분짜리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이 통화 녹음 파일은 손경식 회장이 녹음한 겁니다. 공개된 통화 녹음에서 조전 수석은 VIP가 이미경 CJ 부회장의 사퇴를 원한다. 너무 늦으면 저희가 난리 난다고 다급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관련해서 조전 수석은 오늘 재판에서 박전 대통령이 CJ가 걱정된다, 손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서 물러나고 이미경 부회장이 일선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조전 수석이 증언한 박전 대통령과의 대화가 오간 시점과 장소는 이재현 전 CJ 회장이 구속된 지4후 후인 2013년 7월 4일 청와대 정례보고 자리입니다. 이에 대해 조전 수석은 박전 대통령이 cj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그런 지시를 한다고 짐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전 수석은 바로 다음날 손 회장을 만나 이 부회장 사퇴를 종용했다는 게 검찰 공소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조전 수석은 오늘 손 회장과의 통화에서 vip로 언급해 박전 대통령에게 질책받은 사실도 털어놨습니다. 박전 대통령이 전화해 cj는 왜 그렇게 처리했냐고 물었다며. 당연히 질책으로 이해했다는 게조전 수석의 증언입니다. 조전 수석은 박전 대통령이 이 전화를 하기에 앞서 손경식 CJ 회장과 통화하며 VIP를 언급한 일이 녹음된 사실과 관련 민정수석실 조사까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전 수석은 그러면서 박전 대통령에게 제가 실수했다, 그 문제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박전 대통령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라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압박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 민간 기업 오너 일가의 사임을 압박한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 VIP 박전 대통령 본인을 언급했다고 박전 대통령에게 질책을 받았다는 게 오늘 조원동 전 수석의 증언입니다. 조전 수석과 박전 대통령은 강요 미수 공범으로 서로 묶여 있습니다. 법률 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이 박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로인사이드, 이철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오늘 검찰 박전 대통령 재산 추징보전,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검 추징보전은요.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네. 피해자가 빼돌려서 나중에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매매나 양도 등의 그일체 재산처분 행위를 할수 없도록 하는 걸 말하는데요. 네. 검찰의 오늘 추징보전 청구는 박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하비 뇌물, 뇌물죄 유죄를 받아내고 네. 그 뇌물죄만큼 박전 대통령 재산에서 추징하겠다 이런 의지야.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면 될 듯합니다. 네뭐 추징은 몰수와는 좀 다른 건가요? 네그 범죄 행위로 인한 이득을 국고에 환수한다는 점에서는 같은데요. 네. 그 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몰수는 범죄 행위로 인해 얻어진 애초 물 얻은 물건 그 네. 자체를 말하는데 네. 뭐 예를 들면 뇌물로 받은 자동차 자체를 가져오는 건 몰수에 해당하고요. 네. 그 자동차를 처분해버려서 그 몰수할 대상이 없을 경우는 그 가액만큼을 재산에서 환수하는 게 추징입니다. 네. 네. 그래서 박전 대통령의 경우는. 특할비를 현금으로 받아서 일부는 쓰고 일부는 네. 남았다 하더라도 그게 국정원에서 받은 돈인지 아니면 원래 있던 다른 돈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몰수가 아닌 추징이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네, 추징한다면 뭐 얼마나 추징한다는 건가요? 네 검찰은 최근 박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35억 원으로 보고요 네. 이 돈에 대해서 뇌물수수혐의와 국고 손실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네. 아마 이 최소 35억 원, 5억 원에 대해서는 추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2016말 기준으로 박전 대통령의 재산은 옛 삼성동 자택이 27억 1천만 원그 네. 예금이 10억 2천 8백 20만 원등총 37억 3천 8백 20만 원 정도였는데요 네. 박전 대통령이 이 삼성동 사저를 팔고 내곡동 사저를 새로 구입했는데 데뭐 공시지가 기준이어서 실거래 거하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여기에 이 대금 40억 원, 이 판매 대금 40억 원을 유영아 변호사가 현재 보관 중인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검찰은 이중 수표 30억 원을 추징보전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네. 또 실제 추징이 이루어진다면 박전 대통령 재단 태반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박전 대통령 입장에선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데 뭐 그래서 그런 건가요? 박전 대통령이 유영아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다시 선임을 했죠? 네, 검찰이 지난 4일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로 박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 했는데요. 네. 유영하 변호사가 그날 바로 변호사로 다시 선임됐습니다. 네. 이날 서울구치소를 찾아가서 박전 대통령을 접견한 유 변호사는 미리 준비해 간 선임계에 박전 대통령의 지장을 받아서 구치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또 유영하 변호사는 오늘 오전에도 그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서 잇따라서 박전 대통령을 접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뭐 급하긴 급해진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그 지난해 10월 16일 그박전 네.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유영아 변호사는 당시 법원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피를 네. 토하는 네. 심정을 억누르면서 살기 가득한 법정의 네.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 이런 말을 남기고 변호인에서 사임을 했는데요. 네. 유 변호사는 탄핵심판 당시부터 박전 대통령 곁을 지킨 인물로도요. 그리고 변호인단 집단 사임과 재판 거부도 유 변호사의 아마 전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박전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요? 네, 박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네. 그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과 증언들이 잇따라, 진, 잇따라 이어지고 있는 마당에 네. 법정에서 뭐 사실관계랑 법리 다투, 법리를 다투는 건 무의미하다. 네. 뭐 이런 판단하에 자신에 대한 수사와 뭐 기소, 재판은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네. 씌우고 가자. 이런 취지인데요.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 기소로 인해서 뭐 이제 상황과 판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네. 당장 뭐 대기업 뇌물 등에 대해서 특검은 뭐 경제적 이익을 직접 누린 건 최순실이라고 지목하면서 박전 대통령은 당시 추징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네. 검찰은 바로 이박전 대통령의 재산 자체를 추징보전 청구한 겁니다. 네. 명분으로 봐도 삼성이나 대기업 등의 출연권 경우엔 그래도 난한 푼도 받은 적 없다. 네. 뭐 나도 속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 국정원 특활비 상납은 그래도 말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아닌 겁니다. 네. 거기다 무슨 기치료나 주사비용, 네. 뭐, 네. 뭐 삼성종 삼성동 사적관리비나 검찰이 박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사용처를 발, 세세히 밝히면서 박전 대통령이 크게 난감한 처지에 몰렸는데 네. 뭐 재산 대부분이 추징당할 위기까지 처했으니 네. 뭐 기존 재판과 분리해서 국정원 특활비 절권에는 법적으로 상세하게 대응하고 네. 기존 재판은 거부하는 움직임을 그대로 해서 국정원 특활비는 적극 대응 그리고 이런 두 갈래 대응으로 기조를 정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뭐박전 대통령 추징 보전 대상에 유영아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 30억 원 수표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뭐 오늘도 유영아 변호사를 적견했다고 하는데 어떤 행보를 보일지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위한 법원행정처 PC 개봉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밀 침해죄로 고발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비밀 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야당의 정치 공세인지 박현영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밀 침해죄 구성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적인 정보가 비밀 장치된 상태에서 그 비밀 장치를 해제해야 비밀 침해죄가 성립한다는 게 통상의 견해이자 판례입니다. 이 기준을 법원행정처 PC조사에 대입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법원행정처에 담긴 PC가 사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규칙인 법관행동강령 12조는 법관은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 PC는 대표적인 법원 공용물입니다. 사적으로 사용해선 안 되는 공용 컴퓨터이니만큼 논리적으로 사적 정보 자체가 담겨 있으면 안 됩니다. 다음은 해당 PC에 비밀장치가 돼 있느냐 여부입니다. 조사 대상 PC는 이미 다른 법관들의 인수인계돼 사용 중인 상태에 있는 PC들입니다. 설령 비밀번호 등 비밀장치가 있었다 해도 조사 시점엔 원 사용자들의 비밀장치 같은 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예약입니다. 이 역시 풀어야 할 비밀장치가 이미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지 않는 비밀장치 해제라는 성립할 수 없는 논리에 기반한 주장이라는 것이 법원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이처럼 비밀침해죄라는 범죄의 여건과 법률을 놓고 보면 법원 행정처 PC조사가 비밀침해라는 주장을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PC를 사용했던 판사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비밀 침해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 조직법 제9조는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 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법원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영 휴대전화는 소속 관청이 사용자 동의 없이 통화 내역을 조회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업무용으로 지급됐다는 점 업무에 관해 소속기관이 지시 감독할 권한을 항시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위법한 방법에 의해 수집된 증거라고 할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위임을 받아 판사 블랙리스트를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국가 소유의 공무원의 컴퓨터는 원래 사적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생활의 비밀로 이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요. 비밀 침해죄가 성립하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일단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 수사부에 배당했습니다. 현직 대법원장을 상대로 피고발인 조사를 하자니 그렇고 제1야당이 접수한 사건인데 조사 자체를 안할 수도 없고 검찰도 고민스러운 형국입니다. 법률방송 박현영입니다. 내일부터 나흘에 걸쳐 제7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집니다. 변호사시험 실시 7년째를 맞아 누적 응시생이 늘어나면서 이번 변시는 최초로 합격률이 절반도 안될 거라는 전망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낭인을 막기 위해 도입한 변호사시험이 변시 낭인 양산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 장한지 기자가 그 실태와 대안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실입니다. 방학인데도 학생들이 나와 책을 가득 쌓아두고 마지막 시험 준비와 점검에 여념이 없습니다. 반을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듯 고요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열람실이니 소음 발생을 자제해 달라. 또 다른 강의실 앞에 붙어 있는 안내문이 내일부터 치러질 변호사 시험을 앞둔 학생들의 절박한 분위기를 그대로 전해줍니다. 이번 제7회 변호사 시험엔 사상 최대 3,490명이 지원했습니다. 제1회 지원자 1,665명과 비교하면 7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지원자 급증은 매년 시험 탈락자가 발생하면서 응시생이 누적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이에 따라 합격률도 매년 떨어져 첫회 87%였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지난해 51%로 겨우 절반 턱걸이에 그쳤습니다. 불합격자들이 누적되고 이들이 재응시하면서 합격률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변호사 시험 초기 80%를 넘나들었던 합격률은 시험 실시 7년 만에 반토막으로 뚝 떨어져 내일부터 치러지는 제7회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40%대에 그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문제는 변호사 시험 3수, 4수생, 이른바 변시 낭인이 속출하면서 이들 변시 낭인이 사회 낭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변호사 시험법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까지로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에서는 응시 횟수 제한이 없어 이른바 사시낭인이라는 사회 문제가 야기됐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문제는 5회 응시 제한 내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30대 중반을 넘긴 나이에 아무런 경력과 자격이 없는 상태 사실상 취업도 변호사 자격 취득도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법학 전문 대학원을 중심으로 현재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쿨 정원 대비 75%로 합격률을 제한할 게 아니라 일종의 자격 시험으로 로스쿨 정원과 상관없이 합격을 시켜 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호사 시험도 수를 정해 놓고 뽑는 그런 상대 평가 위주의 시험이 아니고 절대 평가 위주로 적정한 법률 지식을 테스트하는 그런 자격심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대한변협은 지금도 변호사 공급이 과잉이라며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더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로스쿨 정원 자체를 줄여서 변시 낭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로스쿨 정원이 지금 연 2천 명인데요. 고거를한 1,500명으로 줄이고 그리고 현재 변호사 시험 합격 숫자인 1,600명을 약한 1,000명 정도로 줄이는 것이 저는 합리적 결과라고 생 로스쿨 학생 수를 줄이든지 합격자와 합격률을 늘리든지 분모를 줄이든지 분자를 늘리든지 변신항인 해법은 결국 큰 틀에서 이두 가지 방안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관계기관이나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워낙 달라 합리적 방안 도출까지는 큰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검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남몰래 선행을 한 검찰 공무원을 선정해 격려하는 2017년 따뜻한 검찰인 5명을 발표하고 내일 시상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14년 동안 진정과 고소를 반복해 온 민원인을 면담해 오해를 풀고 고소를 취소하게 한한승진 대구지검 포항지청 검사가 선정됐습니다. 아울러 이재영 인천지검 수사관과 최정주 광주지검 수사관, 남경화 인천지검 실무관과 신지원, 청주지검, 충주청 검사 등 다섯 명이 선정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공공장소 성추행범 신상 정보를 법무부에 등록하도록 한 현행 성폭력처벌특례법에 대해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특례법이 정한 성폭력 재발 방지와 사회 방위의 이익이 개인의 사익보다 중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무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경기 관람을 위해 방한하는 외국인의 한국 체류 기간을 최장 30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단기비자나 무비자 여행객의 경우 통상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데 이번 조치로 최장 120일간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일 제233기 주요 판례 해설 특별 연수를 진행합니다. 변호사 의무 연수 전문 8시간이 인정되고 참가 신청은 변협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1월 8일 법률 방송 러트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